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19 채널 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멕시코와 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서 현지 수많은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내년 6월까지 모두 군복무를 마친 뒤에 하반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월드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4월 10일 라틴아메리카 현지 언론들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멕시코를 방문하였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해 11월에 설립한 멕시코 현지법인 하이브 라틴아메리카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페르난도 하이브 라틴아메리카 대표와 만나서 글로벌 오디션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방시혁 의장과 페르난도 대표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월드투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과 페르난도 대표는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완전체 컴백 월드투어 일정 중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경부터 시작되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월드투어 일정 중 10월경에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